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캐큐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된 플스의 뉴 할인 소식을 들고 신나고 재미나고 빠르게 찾아왔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게임 하나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할인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흐뭇합니다. 자,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거기다가 알림 설정까지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 첫 번째 할인 게임은 바로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액션 RPG 타이틀로 저도 굉장하게 재밌게 즐겼던 타이틀인데요. 이번에 가격도 꽤 훌륭하니까 할인 기다리셨다면 바로 끼릿. 암튼 스토리라인은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냥 가볍게 적당히 몰입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투, 이 전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킬들을 익혀서 스킬창에 넣고 어떤 순서로 써나갈지 콤보를 자신만의 색깔을 묻혀서 만들어 나가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펙트도 화려하고 기술들도 멋들어진 것들이 많고 동료 과의 연계 기술들도 화려하게 난사다 보면 매우 재미나게 싸워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스가 생각보다 꽤 어려워서 난감하긴 한데 이것만 넘기면 좀 편해지니까 포기하지 말고 끼릿.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는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7월 5일까지 65% 할인 내역 22,68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FIFA 23입니다. 드디어 FIFA가 역대 최저가를 갱신하고 매우 저렴하게 할인에 올라왔네요. 이제 슬슬 FIFA 바로 끼는 태워릴 타이밍이 잡히는 듯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축구 게임으로 싱글로 즐기는 커리어 모드, 그리고 캐릭터 하나를 중점적으로 키우며 온라인으로 플레이하는 프로클럽 모드, 그리고 카드깡을 통해 자신만의 팀을 키우는 얼티밋 모드 등 다양한 모드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얼티모드의 현질함에서 덤벼들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으니까 그냥 일반판으로 구매하셔서 천천히 즐김 모드로 즐겨보 시길 추천드립니다. FIFA 23은 7월 5일까지 플스4 버전은 75% 할인 내역 18,000원, 플스5 버전은 75% 할인 내역 27,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 다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올해 1월에 출시된 턴제 RPG로 대작 만화 원피스 IP를 기반으로 게임이 펼쳐지는데요. 게임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뭐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임은 아닙니다. 일단 너무나도 갑갑한 이동속도, 그리고 빠른 이동 포인트, 뭐 그런 것들 등등 뭔가 불편한 점이 엄청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혹시나 자신이 원피스의 엄청난 팬이라서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뭐 그렇다고 느끼시 다면 패키지판 즉 CD판으로 구매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패키지판이 다운로드판보다 훨씬 저렴하니까요. 덜덜. 원피스 오디세이는 7월 5일까지 35% 할인 내역 45,37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이긴 한데 패키지가 더 싸요잉. 다음 게임 데드 아일랜드 2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개인적으로 1인칭 게임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비물도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이 게임 무지막지하게 재미나게 엔딩까지 달려버렸던 타이틀인데요. 처음에는 아 타격감 왜 이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가면 갈수록 무기 바꿔나가고 기부와가지고 좀비 뚝배기 박살내고 드롭킥 날리고 패닝칩에서 싸워나가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게임에 몰입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더군요. 아 근데 이번에는 디럭스 에디션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1만판이랑 골드 사이에 있는 거라가지고 사실 포지션이 약간 애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혹시 당장 하실 거라면 디럭스 구매해도 후회 없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요. 일단 사놓고 쟁겨둘 생각이라면 추후에 일반판 또는 골드판 할인을 기다려봅시다. 데드 아일랜드 2 디럭스 에디션은 7월 5일까지 20% 할인 내역 68,6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자, 다음 게임 더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 시즌 1입니다. 다크 픽처스 시리즈 시즌 1편 모든 타이틀을 한 방에 싹 다 모아놓은 컬렉션판으로 뭔가 소장용 느낌으로다가 라이브러리에 넣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번들판이네요. 다크 픽처스 맨 오브 메단, 리틀 오프, 하우스 오브 애쉬, 거기다가 얼마 전 출시된 더 데빌 인 미까지 전부 싹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일단 맨 오브 메단과 리틀 오프 이거 두 개는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하우스 오브 애쉬나 데빌 인 미 두 개도 추후에 카탈로그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요. 더 다크 픽처스 앤솔로지 시즌1은 7월 5일까지 45% 할인 내역 63,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데칸 7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철권 8편 소식이 하나둘씩 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철권 7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격투 게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철권 8편 출시일이 미정인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손가락 관절 좀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데피니티브 에디션의 경우는 시즌 패스 1편에서 4편까지 모든 DLC가 싹 다 포함되어 있는 가성비 짱짱맨 에디션이라서 철권 끼리 타실 거라면 데피니티브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철권 7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7월 5일까지 80% 할인 내역 25,3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마리 게임 데드 스페이스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소름 끼치도록 어둡고 무서운 한 우주선에서 피아쳐지는 TPS 호러 게임인데요. 아마 첫방 라이브 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서 덜덜덜덜 떨면서 플레이했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까지도 꽤 높아. 암튼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차분히 게임에 적응하면 정말 훌륭한 그래픽 퀄리티와 최적화뿐만 아니라 이 적들 찢어버리는 듀얼센스의 손맛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괴물 녀석들 밟아 죽이면서 흐뭇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번에 디럭스판만 할인해 올라왔는데 굳이 디럭스는 필요가 없어서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할 게 아니라면 추후에 일반판 할인을 기다립시다. 데드스페이스 디럭스 에디션은 7월 5일까지 30% 할인 대역 66,500원이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최저가 통률입니다. 다음 게임 Need for Speed Unbound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레이싱 게임의 극사실화 그래픽에서 벗어나 뭔가 카툰 그래픽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깔끔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최적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으며 4K 60프레임을 깔끔하게 뽑아주고 물리엔진까지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조금 더 실감나는 레이싱의 속도감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 진입장벽이 높아서 통곡의 벽 앞에서 무너지시는 분도 많다는 점 초벌 레이서분들은 꼭 참고해주시길 바래요. 근데 이번에도 가격이 좋으니까 할인 기다리시다면 바로 끼는 Need for Speed Unbound는 7월 5일까지 70% 할인 대역 2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통률이네요. 다음 게임 Bloodborne The Old Hunters 에디션입니다. 중세풍의 어루컴컴한 분위기, 그 속에 흐르는 적막감, 언제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긴장감, 그리고 그 괴물들 톱단창으로 썰어버릴 때의 손맛과 쾌락. 사실 정말 최고의 게임이라고 손꼽을 수 있는 타이틀인데요. 근데 아직 플스5에서도 30프레임이라는 점이 많은 분들을 하여금은 금방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30프레임이라도 꼭 참고 끼릿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프레임으로 하고 추후 패치되면 그때도 또 하려고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올던터스 에디션에는 DLC까지 싹 다 포함이라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빌어먹을 브루저 새끼 코스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러드본 디 올던터스 에디션은 7월 5일까지 50% 할인 대 약 2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 게임 워룽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와룡이 이번에 드디어 첫 할인으로 올라왔네요. 얍! 삼국지의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소울라이크류 액션 타이틀로 패링 위주로 펼쳐지는 굉장히 스피디한 전투가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거 세키로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세키로랑 난이도 그리고 플레이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패링 타이밍이 좀 넉넉한 것 같아서 소울류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죠잉? 아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와룡 첫 번째 DLC가 출시되는데 그 전에 일단 본편부터 쑥 밀어두시고 DLC를 기다려봅시다. 일단 삼국지 비교이다 보니까 뭔가 친숙한 얼굴도 많이 보이고 화려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전투는 조금만 고생하시면 쉽게 적응도 가능하니까 빠르게 끼는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는 DLC 포함된 디럭스판으로 추천드리며 7월 5일까지 25% 할인 대역 74,7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자 다음 게임 풋볼 매니저 2023 콘솔 에디션입니다. 뭐 이번 2023 시즌은 플스로 처음 출시가 되었다 보니까 저도 플스판으로 구매해서 즐겼었는데요. 아무래도 PC버전이랑 비교했을 때 로스터 업데이트 그리고 선수 얼굴 그리고 엠블럼 패치 등 다양한 패치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점이나 아무래도 마우스가 아닌 패드로 지시를 내려야 되는 점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FM은 FM인지라 나름 적응되고 리그 한두 번 돌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쳐가지고 밤새면서 게임하고 있는 저를 보일 수 있더군요. 다른 게임도 해야 돼서 삭제하긴 했었지만 정말 재밌게 즐기긴 했습니다. FM2023 콘솔 에디션은 7월 5일까지 50% 할인 대역 2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워해머 볼트건입니다. 올해 5월 출시된 뜨끈한 신작인데 바로 할인으로 라스키를 태워줬네요. 고전 둠과 비슷한 클래식컬한 분위기에서 피어지는 레트로풍의 FPS 타이틀인데요. 워해머의 세계관을 고전의 감성을 제대로 녹여서 아주 잘 표현했으며 또한 이러한 그래픽 속에서 느껴지는 찰진 타격감과 즐거운 사운드까지 매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간만에 둠이나 듀크 같은 고전 FPS 명작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끼는 워해머 볼트건은 7월 5일까지 20% 할인 대역 20,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바로 와일드 아츠 카라쿠리 에디션입니다. 거대 괴수들 때려잡는 몬스터 헌팅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 역시 올해 출시된 어찌 보면 뜨끈한 신작이죠. 출시 초 엄청난 버그와 발적화 등에 아쉬웠던 점은 그래도 이제 많은 패치를 통해서 괜찮아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완벽하게 잡힌 건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지금은 게임 즐기시는데 큰 불편함은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전투 하나 보고 즐기기에는 꽤 괜찮은 타이틀이기도 해서 할인 때라면 한번 즐겨보셔도 좋은 타이틀이긴 해요. 아 근데 이번에는 카라쿠리 에디션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
참고로 이건 굳이 뭐 그런 거라서 추후에 일반판으로 기다리는 와일드 아치카라코리 에디션은 7월 5일까지 40% 할인되어 6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FPS의 새로운 날인 소식을 신나고 재미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해서 17,000원 미만 가성비 그리고 2차 라인업까지도 쏙쏙 뽑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기대해주시길 바라면서 뿅뿅뿅.